안녕하세요. 착해 빠져서 매일 당하고 사는 남자 착바남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회사는 나가기 싫고 갚아야 할 카드값, 대출금 때문에 힘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년 직장 생활, 위험 신호를 보내는 동료 5명. 첫 번째 아첨꾼 김대리. 오늘도 김대리는 언제나처럼 정부장의 말에 맞장구 치고 굳은 일은 슬쩍 피해가고 있습니다. 김대리는 중년 직장인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아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교묘한 처세술은 여러분의 업무 성과를 깎아내리고 여러분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는 상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김대리와 같은 아첨꾼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두 번째 무능력한 박과장. 능력은 부족하지만 연차만 높은 박과장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존재입니다. 그의 무능함은 팀 전체의 성과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당신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박과장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당신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과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자신의 업무 영역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박과장 같은 대부분 착해도 너무 착해서 다른 부서의 업무를 거절하지 못하고 떠안아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들을 다른 팀원들에게 떠넘기곤 합니다.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투심 많은 최부장. 당신의 능력과 성과를 시기하는 최부장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견제구를 던질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작은 실수를 과장하고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부장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당신을 따돌리는 등 비열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부장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부장처럼 질투심이 많은 상사는 잘 대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지내야 여러분의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오늘도 최부장은 회식에서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유승범의 질투를 부릅니다. 네 번째, 험담꾼 2차장. 평소 뒷담화를 즐기는 2차장은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2차장은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어 당신을 협박하거나 이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장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책 잡힐 만한 내용의 글이나 서류는 꼭 개인 사물함에 넣어놓고 핸드폰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리는 비우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으로 돈을 벌어도 절대로 2차장 귀에는 들어가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중년의 배우자에게 무시당하고 속상한 마음에 새로운 애인을 몰래 만나고 있다면 2차장에게만은 절대로 들키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분노조절 장애 노처녀 정팀장. 툭하면 화를 내는 노처녀 정팀장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그의 폭언과 갑질은 당신의 업무 의욕을 꺾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팀장은 자신의 분노를 당신에게 전가하거나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팀장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동요를 최소화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위험한 직장 동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첨꾼 김대리. 두 번째, 무능력한 박과장. 세 번째, 질투심 많은 최부장. 네 번째, 험담꾼 2차장. 다섯 번째, 분노조절 장애 노처녀 정팀장. 여러분, 중년의 직장 생활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유형의 동료들은 당신의 직장 생활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지켜나간다면 당신은 중년의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중년 직장인을 위한 조언.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능력은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중년의 직장 생활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당신은 중년의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별거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월급은 들어온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 소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 좋은 직장 동료들만 만날 것입니다. 안 남기면 은퇴할 때까지 오늘 말한 다섯 년 놈들만 만남.